제가 반했을 때는 이렇게 딱 피자도 잘 어울리게 이렇게 그립토 이렇게인가 굿제 머리를 감고 왔고요. 제가 이렇게 다짜고짜 영상을 찍는 거는 집에서 정말 이 날 것 그대로의 홈케어하는 방법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오늘은 메이크업보다는 그냥 좀 이런 홈케어 위주의 영상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저희 집 이제 짐 정리를 조금 도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머님이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집이 지저분해가지고 어쨌든 어머님 뵙기 전에 간단한 겟레디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저도 약간 이 주제 없이 이렇게 찍는 영상은 좀 낯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상은 스킨푸드에 사심이 가득 담긴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영상들만 봐도 피부가 정말 많이 뒤집어졌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또 느낀 게 피부과를 아무리 가도 피부가 엄청 막 좋아지고 이런 게 없었는데 진짜 홈케어를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신 분들 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들이랑 스킨푸드 요 새로 런칭될 요 패드에 대해서 좀 꿀팁들 그런 것들과 장단점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이게 또 말을 하니까 또 말이 길어지네. 어쨌든 이 영상을 찍는 첫 번째 이유는 이번에 저와 로키가 스킨푸드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얼굴로 말을 하는 게 좀 많이 웃기긴 한데 여기 보면은 로키 스티커 있잖아요. 이것도 구성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샘플통이 너무 밋밋해가지고 제가 꾸며봤고 근데 로키를 너무 귀엽게 그려준 거예요. 약간 실물이랑 너무 좀 괴리감 있게 그렇게 그려주셔가지고 좀 양심이 찔리긴 하지만 어쨌든 피부가 일단 좀 너무 건조해갖고 지금 좀 미칠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를 패드를 이용해서 피부를 한번 닦아줄게요. 제가 이거는 진짜 여기에다가 테스트 처음 시작했을 때를 첨부를 해드릴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꾸준히 토너 패드랑 에센스는 미나리 라인만 쭉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스킨푸드 화보 촬영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날 아침까지도 제가 스킨푸드 이제 미나리 라인으로 기초를 하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단기간에 정말 많이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샘플을 쓰는 중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준비를 또 해왔거든요. 이렇게 일단 닦아주고 보이죠? 닦이는 거. 제가 두 병째 쓰고 있는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이게 크림 타입의 에센스여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쓰시는 분들이 다들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쓰다 보면 너무너무 보습도 좋고 막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 봐 벌써 다 썼어.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진짜 데일리하게 쓰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크림 타입 에센스라고 해서 크림을 바르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거 한 겹만 발라줘도 되고 저같이 진짜 많이 건조한 분들은 두 겹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이제 크림을 추가적으로 발라주거나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미 여기 보이죠? 여기 바닥난 거 보이시죠? 여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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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썼던 에센스 중에서 이 리얼 히알루론이 앰플 다음으로 이제 찐템이 된 정말 이 스킨푸드 판토테닉 에센스는 좀 히알루론산 성분이 아니라 정말 그냥 진정 위주의 에센스인데 제가 보통 그런 진정 위주 에센스를 쓰면 정말 효과가 아예 극단적일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바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흡수가 정말 빨라서 또 이게 끈적임도 없거든요. 되게 뽀송뽀송하게 수분감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여기서 크림은 웰라주 리얼 시카 카밍 95 크림.
제가 미나리 에센스를 바를 때는 크림은 좀 이런 웰라쥬 같은 가벼운 제형을 좀 같이 매치를 해주는 편이에요. 진짜 예전에 제 피부 보면은 정말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쓰면서 진짜 빨리 진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어쨌든 꾸준히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홈케어 하시는 분들 또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젯밤에 피부가 좀 아팠다가 다음날에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어떻게 쓰는지 제가 또 꿀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립밤은 네, 얘는 제가 스틱 립밤을 정말 별로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애용하고 있어요. 막 가볍게 쓱쓱 바르기 너무 좋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언박싱을 시작해볼까요? 스킨푸드는 일단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박스에 테이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요즘에 비건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진짜 이게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하는데도 뭔가 너무 막 뿌듯한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저도 이거 처음 봐요. 대박!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요 용기 디자인을 해주신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스킨푸드랑 얘기를 했을 때 저를 모델로 쓰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와 좋아요 하고 갔는데 이 용기에 로키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여기 로키 이거 너무 귀엽죠 근데? 여기 로키 있고 여기 로키 있고 여기도 로키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사용하는 설명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기획 세트로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에 이제 기획 세트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 근데 요거를 로키로 해주시고 제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뒤 여기 뒤에 여기 쬐끄맣게 아 너무 웃겨. 어쨌든 요거에 대한 구성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할 건데 어쨌든 요 스킨푸드의 뮤즈가 아니라 정말 모델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잠깐의 시간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뭐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제가 막 말주연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스킨푸드에서 저랑 함께 하고 싶다고 먼저 해주신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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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이들 덕분이에요. 소중이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반응을 해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지금 막 어안이 벙벙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조금 얼마 후에 공식적으로 같이 모델 활동을 하는 그런 첫 시작점이 좀 보여질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그냥 막 돈만 받는 모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품 개발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을 정말 큰 스킨푸드라는 브랜드와 함께 개발했다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너무 좋았던 게 스킨푸드가 제품에 대한 기능성은 정말 확실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스킨푸드를 정말 좋아해주시는데 제가 피드백을 정말 정말 조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개선을 해서 다시 주시 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게 첫 번째 샘플인데 보면은 여기 안에 통에 조금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처음 썼을 때부터 패드는 너무 좋았지만 너무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긴감인가 하다가 요 정도 쓰고 이제 이거 스탑하고 이거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요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요만큼의 피드백도 정말 적은 거예요. 스킨푸드여서 가능했던 횟수고 이거는 제가 정말 만족해서 요만큼이나 벌써 다 썼어요. 이 패드가 진짜 엄청 도톰해요. 다들 당근 패드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당근 패드를 되게 애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당근 패드보다 요 미나리 라인의 미나리 에센스랑 특히 요거 요 스매싱 파우더 요게 정말 정말 반응이 좋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라인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당근 라인보다는 저는 미나리 라인에 꽂혀버렸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 피부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화질이 제일 좋은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는 건데도 딱 보면 피부가 좋아진 게 되게 보이죠? 되게 뭔가 건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패드도 되게 도톰하고 제가 지금 당근 패드가 있으면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후후후 역시 있었어. 난 정말 찐이라고. 스킨푸드에 난 진심이라고.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패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요 미나리 패드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나리 라인 에센스랑 스매싱 파우더가 만족이셨던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세요. 진짜 이거는 에센스보다 더 유용하고 더 피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저는 일단 패드를 원래 좀 즐겨 쓰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에 부드러운 수면 패드가 나오면서 되게 좀 광명을 맛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킨푸드 당근 패드가 나오고 이 당근 패드부터 일단 와 신세계다라는 거를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패드를 굉장히 애용을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넣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리고 일단 이 패드의 좀 사용도가 좀 좋아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스킨푸드의 패드 라인들은 다 이렇게 도톰한 패드 면이에요. 그래서 약간 처음 나왔을 때부터 되게 좀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패드 면인데 이게 정말 도톰하다 보니까 닦아서 각질을 좀 정돈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수분을 좀 채우고 싶다, 진정을 좀 시키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겹이 갈라지거든요. 정말 도톰해요. 그래서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엄청 큰 장점이에요. 일단 당근 패드가 약간 수분 촉촉의 느낌이라면 미나리 패드는 좀 진정 촉촉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근 패드는 보면은 에센스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제가 이 지금 미나리 패드가 완제품이 저한테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미나리 패드는 조금 더 뭔가 탄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썼을 때 에센스 양을 늘려달라 했던 거고 지금은 에센스 양이 충분히 늘어났는데도 이 패드의 면 자체가 느낌이 달라서 좀 더 정돈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나는데 좀 긴급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패드 진짜 막 1일 1팩처럼 올려놓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또 제가 이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제가 데일리로 이제 쓰는 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담아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미나리 스매싱 파우더를 얹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패드를 두 겹 갈라서 한 5분 정도 하루 나이트 케어로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면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패드가 보면은 각각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근 패드는 정말 보들보들하고 정말 뭔가 폭신폭신한 느낌의 좀 솜이불 패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촉촉함을 조금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패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 미나리 패드는 아까 그 당근 패드보다는 조금 더 얇은 편인데 딱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아마 한눈에 비교가 될 거예요. 이게 실물로 봐야 되는데 색상도 좀 다르거든요. 요거는 이제 별명이 순둥이 패드인데 좀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에 맞는 그런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미나리 패드라는 이름에 맞게 이 원단 자체가 보시면 조금 누리끼리 하면서 좀 여기에 보이는 살짝 콕콕콕콕 박힌 요런 자연 친화적인 느낌? 이렇게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단 고유의 결이 살아있는 그런 패드고 이제 각질 케어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스킨팩을 했을 때 그럴 때 좀 화가 많으신 분들 있죠, 피부에? 화가 많으신 분들을 조금 잠재워주는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기존의 미나리 라인 그 스킨케어 제품들에 판토텐산이 함유된 미나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드도 그렇게 동일한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필링 성분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인 라하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또 이제 피부에 이런 각질들을 좀 잠재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고 각질 정돈을 좀 순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여드름. 여드름 피부 사용 적과 판정을 이미 완료를 해서 이제 그렇게 피부에 고민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환절기 시즌에 내는 거잖아요. 약간 봄쯤 그렇게 넘어가는 이 시기에 나오는 패드인 만큼 정말 좀 시원하거든요. 이게 나의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피부에 좀 얹어주면 진짜 화가 식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까 썼던 방법처럼 이렇게 결을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내주고 원래 토너 패드 쓰면 안 좋은 게 결이 살아있는 토너 패드를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정돈이 되는 게 아니라 과하게 좀 벗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패드 자체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순둥이 패드라서 이렇게 토너 패드로 결을 닦아내어줘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또 이게 되게 두껍고 성분이 좋으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패드를 오래 쓰는 이유가 이렇게 한번 닦아내준 다음에 이것도 바늘로 가르면 이렇게 갈려요. 짜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얹어주는 거예요.
제가 밤에 쓸 때는 이 안에다가 스매싱 파우더를 찍어주고 요거를 얹었는데 이제 낮에 그냥 메이크업 잘 먹어야 될 때도 요렇게 많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얹어주고 있다가 머리 말릴 때 특히 얼굴 좀 건조해지잖아요? 진짜 안 떨어져. 이게 수분이 정말 많아서 잘 안 말라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찢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진짜 부드러운 게 딱 여기서부터 티가 나. 살짝 힘을 빼고 이렇게 해서 살짝 늘려줘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제 머리를 잠깐 말려주고 올게요. 나 이 구성품 소개해주고 싶어서 죽겠네 지금. 맞다, 그리고 내가 깜빡한 게 있는데 제가 진짜 TMI이긴 한데 결혼 발표 영상에서 다들 살이 너무 쪘다고 살이 너무 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PT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2kg 빠졌어요 벌써. 제 목표는, 제가 57kg까지 쪘었기 때문에 제 목표는 48kg까지 빼는 게 목표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스킨푸드 화보 찍었을 때 메이크업을 조금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제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정말 유명하신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메이크업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를 약간 떠올리면서 좀 그때처럼 깔끔하고 뭔가 수수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딱 패드랑도 잘 어울리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스킨푸드 미나리 패드 출시를 하면서 요 기획 세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하나씩 다 준비를 했거든요. 실물로 보여드리는 게 뭔가 확 와닿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 기획 세트는 한정 수량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수량은 굉장히 많긴 맞는데 이제 소중이들의 화력을 생각했을 때를 떠올리면 좀 적은 수량 같아요. 그렇게 막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일단 너무너무 요 귀한 기획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성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요 용기까지 디자인을 따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런칭 기획 전에만 들어가는 기획 세트 구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샘플이긴 한데 일단 요거를 본품으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본품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너무 애정하는 저의 긴급 처방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스매싱 파우더 요게 들어가고 이 스매싱 파우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낮에 해도 상관없고 밤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약간 뾰루지가 올라왔다 그리고 피부에 뭔가 스팟이 딱 올라왔다 했을 때 정말 그 스팟을 집중 케어해주는 느낌으로 좀 파우더를 얹어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2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워터랑 파우더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팁 자체로 해도 좋은데 저는 주로 면봉을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요 안에다가 면봉을 쑥 넣으면 이 워터를 거치면서 파우더에 콕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인 부위에다가 부분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늘 많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근데 저 정말 피부과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일단 요 말 한마디로 다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우더 콕콕 찍어주고 이제 패드 얹어주는 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아침에는 사실 사용을 잘 많이 안 하고 나이트 케어용으로 정말 집중 케어할 때만 매일매일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그냥 정말 그냥 그날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다음날 아침이 되면 되게 밝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여기 생리 브이로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일단 검증된 템이고 굉장히 자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소중이들을 위해서 스킨푸드 패드 케이스를 주시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 패드가 너무 필요한데 여행을 갈 때 또 요통을 그대로 가져가기가 진짜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드 케이스가 있는 게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딱 마침 이렇게 패드 케이스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성적이지 않아요? 너무 예뻐. 이거를 들고 다녀도 가방에 그냥 뒹굴뒹굴 돌아다녀도 기초 케어라는 느낌도 안 나고 되게 그냥 예쁜 되게 감성 있는 통 같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요 정도? 그래서 아마 지금 남은 정도가 딱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넣어서 닫아주고 완전히 밀폐가 돼가지고 이제 수분도 증발이 안 되게끔 해주고 보관하기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굿즈가 들어가는데 아마 굿즈를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스킨푸드랑 미팅을 할 때부터 얘기를 한 게 저는 제 얼굴이 박힌 굿즈는 싫어요. 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스킨푸드 이미지 자체가 자연과 가까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로키 혹시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로키로 이제 같이 굿즈를 만들자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정말 귀여운 캐릭터처럼 만드는 거라서 푸들 모양이 정말 요즘에 이런 그립톡이 많이 보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너무 더 귀엽게 좀 디자인을 해서 굿즈를 만들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구독자분들이라면 저는 스킨푸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굿즈는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스킨푸드 측에서도 이제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대신에 여기에 로키 머리 부분에 이렇게 깨알 미나리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또 이제 또 다른 굿즈. 짜잔! 너무 귀여운 파우치예요. 이것도 요 로키 디자인 해주시면서 요 밑에 영문으로 들어갈지 로키 한 번에 붙여서 들어갈지 요렇게 따로따로 들어갈지도 정말 많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요렇게 한 글자씩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요렇게 스킨푸드 미나리 컬러로 이렇게 택이 붙어있고 요 글씨도 깔맞춤해서 근데 얘는 되게 작아요. 그래서 평소에 뭐 여행 갈 때 뭐 많은 화장품을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 소중이들이 또 파우치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우치는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립 제품이나 간단한 수정 화장 할 때 그리고 이런 패드 같은 거 넣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가방에 쏙 들어갈 만한 사이즈거든요. 핸드폰이랑 비교를 하면 이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조여서 이런 복조리 형태의 이런 파우치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가방 안에 있어서 나왔을 때도 정말 귀여울 것 같고 뭔가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를 열어보면은 짜잔! 스티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스킨푸드라는 딱 티가 나는 글씨가 여기 요거 하나 있거든요. 패드 위에 로키가 앉아있는 요거 하나 있는데 요 세 개는 또 티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는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았고 저는 일단 이거를 뚜껑에다가 이렇게 꾸몄더니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도 이렇게 주시고 파우치, 이렇게 그립톡 이렇게가 굿즈예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내가 이 굿즈 설명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공지 영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뭔가 이제 구매를 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식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냥 그거 같아. 붓기가 빠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영상 보면은 차이 엄청 날걸요? 뭔가 붓기가 확 빠지고 있고 얼굴 라인이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다이어트를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아닌데? 아닌데? 왜? 어머니! 어? 안녕! 찍고 있었어요. 어? 어머님이 청소 도와주러 오셨어요. 아니 어머님 댓글 좋아요 보셨어요? 어머니 거 좋아요 막 1500명 넘게 눌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생겼네. 메뉴에 그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다 얘가. 그러니까요. 대박. 어머님이 과일이랑 고구마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3일 했어. 어머님 또 설거지 하세요? 아니? 깜짝이야. 안 돼요. 제가 할 거예요. 이거 뭐예요? 김장 홍초. 김장이에요? 내가 시어머니. 난 좋은데. 김장. 서른포기. 이게 서른포기 짜장이네. 서른포기 짜장. 어머니 이거 특대인데요? 자 시작. 인사해요. 안녕. 안녕. 뭐 어쩌는 거야? 화이팅. 이제 끝낸 건데.